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지금 용감이 말고는 지금 카오스 얘기하고 둘이 말고는 여기 다 왔거든요. 어찌된 판인가 지금 저 치즈하고 삼색이하고 사이가 좋아졌고요. 지금 다시 자리는 제자리로 이래 보면 이래 회장은 또 지자리를 그겠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어저께 삼색이가 얼마나 독한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정말 삼색이는 안 주고 싶었어요. 용감이 제가 추루를 하나 어저께 종료를 하고 까줬는데 아이를 독을 품고 쫓아갔는데 지금 저기 어디까지 도망갔는데 어떻게 용감이가 됐는가 지금 생사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진짜 삼색이 정말 내가 안 주고 싶어요. 애가 얼마나 독한지 드러민스도 아마 삼색이가 치즈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 막이 완전 질투에 막 이래 참을 막 참지를 못해갖고 용감이를 어저께 제가 보니까 완전 죽일 듯이 쫓아갔거든요. 저쪽으로 갔는데 지금 오늘 용감이가 역시 안 옵니다. 아이 생사가 어떻게 됐는가 지금 모르겠어요. 어제 용감이가 보니까 그리고 용감이가 안것 같아요. 아니면 저렇게 삼색이가 미워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제 용감이가 보니까 구토도 하고 이러던데 혹시 행여나 제가 여자니까 행여나 아이가 임신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그렇게 내치갖고 여기 오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리가 극성입니다, 지금. 파리가 지금 맛있는 냄새를 맡고 지금 너무 극성이거든요. 지금, 아이 행방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 어제 안 그래도 아이가 속이 안 좋아가 구토까지 하고 여기 힘이 없어. 여기 제가 추루를 하나 주니까 힘이 없어. 이래 처지갖고 가지를 않고 끝까지 제가 영상 종료할 때까지 끝까지 앉아 있었는데 삼색이가 정말 이래 보면 독한 게 진원 저봐요. 그러니까 막 오늘 안 주려고 했어요. 정말. 그런데 딱 치즈 주니까 먼저 저렇게 막 죽기 살기 또막 먹고 있어요. 정말 막 그러니까 죽이도 싫더라고요. 너무 독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래 사람이나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가 다시 치즈하고 이래 같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어요. 도대체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잘 모르겠거든요. 아이가 지금 어저께 그리고 카오스 애기는 여기 지금 오더라고요. 어제 영상 종료하고 카오스 애기가 종료하고 밥을 먹으려고 저기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마 카오스 애기는 애기를 낳아서 행여나 사람한테 잡혀갈까봐 몸을 엄청 도사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영상 종료하고도 왔고요. 제가 저 수도가에 청소하고 전부 다 설거지 다 하고 마무리하고 오니까 또 여기 사로터로 와서 아마 사로를 먹고 가는 것 같아요. 사로는 제가 항상 요즘은 지금 네 군데를 치워 놓거든요. 조금씩 이래 사오지 말고 먹으라고 제가 여기 지금 구청에서 요 급식소 하나 이래 들어온 데도 채워놓고 여기도 사료를 제가 채워놓고 지금 여기도 채워놓고 위에도 이래 채워놓고 가거든요. 위에 사료는 좀 이래 남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래 아이들 지금 임신 해가 출산을 했기 때문에
먹는 게 부족하지 않게끔 제가 이래 낮춰 놓고 가거든요. 근데 삼색이가 정말 오늘 안 주려고 하는데 다른 아이들 주니까 잽싸게 또 같이 먹거든요. 어찌 화가 났어. 정말 안 주고 싶더라고요. 아니 왜 그 약한 애 아이를 죽일 듯이 쫓아가갖고 어제 결국 제가 설거지하고 다시 여기로 근 얼추 2시간 가량 저쪽으로 이래 돌면서 머물다가 와도 용감이랑 삼색이가 보통 또 하면은 보이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마 아이를 어떻게 해꼬짓을 했는가 제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죽일 듯이 쫓아가는지 제가 잡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쪽으로 그리고 여기 야산에는 어디로 아이들이 막 가버리면 이래 쫓아가지도 못하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삼색이가 저기 얼마나 포악한지. 그래 하니까 지는 살아남은 것 같아요. 온감이 엄마가 보면 엄청 순하고 어질고 여기 이런 험한 야산에서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하늘나라로 가버렸거든요. 용감이를 보면 제가 항상 걱정이 되는 게 이 용감이가 엄마를 닮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항상 아이가 눈치밥을 먹고 이래 소심하게 이래 엄청 이래 보면 이래 아이가 이래 용감하게 이래 나무는 잘 타는데 이래 어떻게 이래 막 이래 아이가 겁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어제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아 진짜요. 고기 때문에 지금 파리들이 아우성입니다. 여기 지금 고기가 있으니까 지금 지금 용감이하고 치즈 오면 지금 삼색이가 미워서 저봐요. 딱 이쪽으로 미워서 지금 한 개 안 주고 있어요. 딱 이쪽으로 눈을 보면 나는 막 삼색이가 너무 너무 이래 막 너무 이래 아이가 어느 정도 이래 해야 되는데 눈이 보면 이래 좀 착하게 이래 순하게 해야 되는데 삼색이는 좀 눈을 보면 안 그래요. 너무 이래 좀 사람으로 말하자면 독한 기가 보이니까 제가 지금 제가 오늘 덜 주고 있어요. 여기 엄청 일부러 제가 먹고 싶어도 안 줘, 너는. 어? 말을 잘 들어야 이래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러지. 왜 그 가엾은 아이를 그렇게 못 살게 굴어가고 어떻게 쫓아버렸길래 지금 아이가 나타나지도 않거든요. 정말 제가 지금 영상 여기 찍기 전에 용감이를 엄청 지금 막 부르고 이래 찾고 해도 안 보입니다. 아이가 어저께 얼마나 혼이 났는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영상을 저쪽으로 가서 이제 조금 이래 종료를 하고 아이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래 파리철입니다. 파리들이 지금 엄청 달라들어요. 파리들이 지금 제가 이 생선하고 이래 삶아오니까 여기 또 엄청 달라들거든요. 지금 벌로 제가 지금 여기 다 주지 않습니다. 뭔가 이래 잘못을 하면 대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잘못을 했는데도 다 똑같이 주고 그러면 뭐가 잘못한 줄을 그래도 모르겠죠.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도 주는 걸 딱 제가 오늘은
보면 먹는 거는 그래 식탐이 혼자 욕심 많게 많으면서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이래 알아서 챙겨주고 이러는데 아이를 그래 못 살게 구니까 정말 어떨 때는 챙겨주기 싫어요. 너무 그러니까 저쪽으로 한번 갔다 와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 왜 그래 유독 용감이를 그래 미워하는가 모르겠어요. 어저께 정말 보면 아이를 죽일 듯이 영상 용감아 아, 용감이가 저기 있어요. 어머 봐요 용감이가 저기 팍 있어요. 아, 여기 오지 어저께 억수로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오지를 못하고 저기 있어요. 아유 아, 저 못된 거 얼마나 포악하게 하는지 다행입니다. 아, 제가 얼마나 용감아 거기 있어 또 오면 또 공격당한다. 아우 아이 빨리 오기 전에 갖다줘. 용감이가 임신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걱정입니다. 제발 아니기를 제가 바라는데. 저로 가! 이봐요. 어디 못 뛰겨. 저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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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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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올라가! 어디 못 뛰겨. 용감아, 여기 오지 마. 용감아, 저기 가. 아줌마가 지켜줄게. 그래 배고프지? 응? 아나 이거 먹. 우리 용감이 이거 먹. 그래 그래. 여기 먹. 이리 와 이리 와. 그래. 그래. 자 아나 여기서 먹어. 용감아 아나. 이거 먹. 용감아. 여기서 먹어. 겁을. 그래. 여기서 먹어. 이거 먹어. 아나 여기서 먹어. 아이가 얼마나 혼났으며 저래 겁을 먹어요. 애가 오지도 못하고 다행입니다.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자 하나 이거 먹어. 용감아 이거 먹어. 여기 와서 이거 먹어. 그래 먹어. 어서 먹어. 먹어 괜찮아. 그래 아줌마가 못 오게 할게. 먹으라. 어? 아유 애 저래 눈치밥을 먹고 애를 못 살게 굴어요. 어서 먹으라. 용감이가 앙큰가 저래도 아 미워하니까. 아 다행입니다. 아이가 안 보였어. 내 심 너무 걱정했거든요. 아이를 얼마나 혼냈으면 겁을 먹고 빼는 고픈데 오지도 못하고 이제 저 줘야 돼. 볼로 하면씩 그렇게 하면 안 준다는 거를 그래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용감히 괴롭히지 마. 자, 하나. 아, 다행입니다. 아이가 그래도 다른데 아이가 갈 수가 없거든요. 여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나, 지금 사파리가. 아나, 까미, 아나. 파리가 지금 극성입니다. 아, 여기 이 시기 되면 파리 때문에 큰일이에요. 써봐요. 아마 치즈 때문에 막 너무 질투가 났나 봐요.
시저가 용감히 하고 다니니까 막 못 견디게 질투가 나가. 이제 둘이서 또 봐요. 사이좋게 또 먹죠. 그러니까 대장은 또 이상해요. 대장은 또 저렇게 또 외톨이가 돼버렸어요. 대장은 저기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치즈가 보니까 그래서 삼색이하고 먹을 때는 엄청 이래 잘 먹어요. 치즈도 삼색이가 그래도 좋은가. 저 털은 옆에 다 뜯겼어요. 치즈도 옆으로 털도 다 뜯겨갖고. 아유 있죠. 보면 아이들이 보면 참. 봐요. 수식간에 치즈도 네, 안 먹던데 삼색이하고 먹으면 또 잘 먹어요. 이상해요. 이 아이들 성향을 잘 모르겠어요. 자, 하나만. 아이들을 아마 치즈 때문에 막 이래 질투가 나는 것 같아요. 삼색이가 용감이가 치즈하고 같이 다니니까 막 질투의 하신이 돼가 아이를 막 아유 죽일 듯이 이래 쫓아갔는데 다행히 그래도 안 보여서 무슨 큰일 당한 줄 알았거든요. 정말 놀랬거든요. 어제 막 쫓아가는 거 보면 죽일 듯이 쫓아가더라고요. 그래도 용감이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항상 이 주위에서 계속 제가 부르면 머물다가 이래 그러거든요. 아유, 아직 먹고 있어요. 제가 아직 먹고 있어요. 아유. 쓰레 먹는 아이를 갖다가 배가 호쭉 해갖고. 아침에 제가 화가 났어. 삼색이를 내가 밥을 좀 굶길까 했거든요. 근데 굶길 수 없는 게 다른 아이 주면 지가 먼저 설치가 뺏어 먹어버리니까 삼색이는 굶길 수도 없어요. 용감이가 그래 그나마 왔어. 그리고 카오스 애기는 새끼 보호한다고 이래 오지 않고 틈틈이 와서 먹고 가더라고요. 제가 어제는 두 분을 봤거든요. 아마 그래서 사료만 이래 조금 부족하지 않게 채워놓으면 와서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사료만으로 아이가 영양 섭취가 안 되거든요. 수유하기에는 부족한데 사료만 먹어갖고는 아마 그래도 엄청 겁을 내더라고요. 여기 아이들은 지금 또 안 보이네요. 나중에 또 오면 또 때로는 나타난답니다. 사료만 가지고는 지금 아이를 보통 몇 명을 새끼를 낳는가 모르겠는데 용감이 엄마는 다 죽고 세 마리 겨우 낳았거든요. 그런데 용감이만 여기 낳고 두 마리는 또 행방 불명돼서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래 여기 야산 아이들이 살아남기가 힘이 들어요. 다들 살아남기가 엄청 다들 힘이 들거든요. 치즈야 너는 왜 또 거기 있어? 삼색이 또 쫓아와갖고 괴롭히려고 어?
치즈야, 치즈도 목소리가 야옹 하는 게 들리지를 않아요. 치즈도 보면 되게 강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겁도 많고 용감히 하고 둘이 그래 같이 이래 다니면 어지가 되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이가 이 부근을 떠나지 않고 배가 고프니까 아마 주위에 이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래 딱 내가 오는 걸 아나 봐요. 제가 오늘도 토요일 오늘은 어떻게 이래 대장이 얌전합니다. 치즈를 괴롭힐 생각도 안 하고. 까미는 지금 카우스 애기 있는 자리에서 또 저기 얌전히 다 먹고 이래 그루밍 하고 있거든요. 카우스 애기도 아마 나중에 차로 채워 놓으면 아마 와서 먹을 겁니다. 어쨌건 오늘도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대장아, 이 줏대 없는 것을, 또 인일로 치즈가 여기 삼색이하고 밥을 먹어도 또 기력이 없어 퍼즈가 있어요. 나이들 세계를 알다가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제가 이거 영상 종료하고 또 오는 아이들 저쪽에 만나키면 챙겨주고요. 그나마 용감이가 다행히 큰 할을 입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거든요. 오늘도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다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건 이래 최선을 다해서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여기 아이들을 이래 열심히 케어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십시오.